여러분, 혹시 집안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가족분들 중에 건강상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항상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은 가정, 또늘 피곤해 하시는 분이 있거나 항상 집안에만 들어오면 축축 늘어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곳에 문제가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곳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창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창문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곳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서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전통 풍수학에서는 창문이 너무 많거나 또 창문이 너무 크다면 이 집안에 재물적인 손실이 많거나 또 가족들 중에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 창문을 만드는 것을 지극히 꺼리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모든 집들이 개방형 구조이고 또 방문도 아니 거의 모든 분들도 문종이를 붙여서 만들었기에 집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아주 많았으니 따로 창문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환기에 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깥에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창문과 바로 현관문밖에 없는데 단독주택이야 현관문으로 외부 바람도 들어오겠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외부 바람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하여 거실의 창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기의 흐름이 생기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환기는 바로 기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환기가 너무 잘 되어서 기의 흐름이 너무 많다면 이는 가정의 불화나 또 재물적인 변화가 너무 많아 좋지 않겠지만 현대처럼 기의 흐름이 거의 없는 구조에서는 반드시 이 거실의 창문을 통하여 기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특히 현재 재물적인 어려움이나 또 건강적인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기의 흐름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거실의 창문은 무조건 하루에 두 번은 여세요. 여러분 겨울에 춥더라도 또 여름에 덥더라도 환기는 무조건 시켜주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는 기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하여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을 2, 30분 정도, 또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창문을 2, 30분 정도 열어두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게 하여 집안의 변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집안의 묵은 냄새를 제거하기에도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풍수적으로도 집안의 기의 변화를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대부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의 기운을 맞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하는 경우 역시도 참 많죠. 네, 이 습관을 여러분의 집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여시는 것이고 또 저녁에 창문을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네, 분명 기의 변화는 생길 것이고 어떤 시기든 여러분의 가정에는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창문의 방향에 따라 무엇인가를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방향을 너무나도 중요시하는 것은 사방의 기운이 각각 다르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차가운 북쪽의 기운은 머물게 하고 안주하게 하지만 또 뜨거운 남쪽의 기운은 변화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기운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서쪽도 그러하며 또 동쪽도 나름의 의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창문이 남쪽으로 나 있는 가정에서는 활동적인 기운이 강하니 이집 거실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 즉 수족관이나 또 물과 관계되는 것을 두거나 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을 둔다면 너무나도 좋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물론 북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가정에서는 이것을 두면 안 되겠죠. 하여 이런 집에서는 따뜻함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 즉 숯이나 나무 계열의 물건들이 거실에 있다면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이런 가정에서는 화분이나 화초를 창가에 붙여둔다든가, 또 거실의 소파도 차가운 계열의 가죽 소파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천 계열의 소파가 좋다는 것이죠. 또 만일 서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가정이라면 이곳에는 창문 옆에 움직이는 물건이나 또 생명력이 강한 물건을 두면 아주 좋습니다. 혹시 집안에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있다면 이들의 집을 이쪽 창가에 두시면 이 집안에 좋은 기운이 잘 살아나게 되며 또이 애완견이나 애완묘 역시 특별한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가정이시라면 가능한 창문의 커튼은 늘 열어두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창가 쪽에는 무조건 여성분이 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창가 쪽에 남편분이 앉으시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일 반대로 앉게 되시면 이 집안에 부부간의 불화가 자주 생기게 될 거예요. 물론 이런 집에 학생이 있다면 창가 쪽에서 가능한 멀리 앉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야 그 학생이 학업운이 좋아지고 또 성취운이 좋아져서 자신의 목표를 쉬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창문의 크기에 따라 재물운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창문의 크기는 이 집안의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여 지금 부촌이라고 말하여지는 곳들의 아파트들을 보면 전부 외부가 통창으로 되어 있죠. 네, 외부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재물적인 변화가 많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외부가 적게 보인다면 이 집은 재물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여 젊은이들에게는 창이 큰 것이 좋으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노년의 부부들에게는 창이 큰 것이 그리 좋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창문이 세로로 길다면 이 집안에는 성장하는 기운, 또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기운이 강하니 이 집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좋은 집이며, 또한 창문이 가로로 길다면 이 집은 안정적이고 변화가 크게 없는 집이니 앞서와 같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노년의 부부에게 아주 좋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반대로 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많은 노년의 부부가 사시는 집에 외부가 많이 보이는 통창이 있거나 또 세로로 긴 창문이 있는 경우가 말입니다. 네, 아파트의 구조가 그런 것을 어찌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창가 아래쪽에 무엇인가를 두시도록 하세요. 화분이나 화초를 늘어두시는 것도 좋으며 그 외 운동기구나 장식품들을 아래쪽으로 쭉 늘어두시는 것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앞서의 균형이 맞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젊은이들이 창이 작거나 가로로 긴 창문이 있는 집에 사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시다면 창가에 절대 무엇이든 두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한 커튼은 치지 마시고 늘 걷어두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문의 개수에 따라 건강운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창문이 많으면 건강상 좋지 못하다는 것이 과거 풍수학에서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에서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것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 역시 거실에 가장 이상적인 창문의 개수는 주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이죠. 그리고 주택의 경우도 이 형태가 가장 좋으나 혹 화장실에 창문이 있거나 또 주방이나 거실에 이것보다 많은 창문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무조건 마주보고 들어와야 하고 또 창문은 무조건 마주보고 있을 때가 풍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하여 주택에서 화장실에 창문이 있다면 화장실의 문은 무조건 꼭꼭 닫아두시도록 하시고, 혹 창문이 두 개보다 많다면 나머지 창문은 자주 열지 마시고, 혹 주방에 창문이 없으시다면 거실의 창문을 더 자주 열어두시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창문의 커튼은 꼭 이렇게 쳐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창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네, 채광은 환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여 집안에 재물적인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는 반 정도, 또 하루는 3분의 1 정도, 또 하루는 다 열어두시는 다른 규칙을 가져야 하며, 이미 일정한 부를 만드셔서 특별한 변화를 가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늘 3분의 1 정도만 커튼을 쳐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안의 재물적인 변화를 만드는 창문 풍수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